안녕하시죠? 예. 평소에 우리는 자기의 정면 얼굴을 거울에서 많이 봅니다. 거울에서 많이 보고요. 또 사진을 찍어도 정면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V자를 형성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정면을 많이 찍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의 옆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측면, 옆면을 그리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아, 자기 옆면은 참 보기가 안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옆모습을 실제로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옆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귀걸이도 이쁘게 귀걸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옆모습을 선호합니다. 지금도 이분도 얼마나 옆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예. 아주 아름답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옆모습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뒷머리 스타일이 남성들과 틀리 머리 스타일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 여성분들은 머리 스타일을 대부분 정면에서는 보기가 별로예요. 증명사진도 아니고. 그러나 옆모습을 볼 때 뒤에 처리되어 있는 아주 예쁜 머리 스타일 같은 것을 옆모습이 아니면 볼 수가 없죠. 특히나 뒤에 꽁지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옆모습을 선호합니다. 이분도 보세요. 얼마나 옆모습이 아름답습니까? 평소에 자기 옆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 이분의 또 그 빼먹을 뻔했네요. 이분의 그 키워드가 평강공주이십니다. 평강공주 그러면 의례 같이 따라 붙는 제가 왜 이렇게 더듬죠? 아, 온달 장군님이 있죠? 온달 장군.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님. 예. 그런데 예, 지금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온달 장군님 사진도 제가 취득을 했는데 광선을 잘못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제가 온달 장군님 사진을 다시 요청할 거예요. 아쉽게도 그 온달 장군님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요. 제가 샷다를 잘못 눌러 먹었습니다. 노출도 잘못 정했고요. 뭐 또 어디 먼데 계신 거 아니고 우리 동네에 또 계신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온달 장군님 사진을 다시 피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평강공주님 예쁜 옆모습을 그려올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 조금 여기 머리 스타일도 재밌잖아요. 요만큼을 애교스러운 머릿결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핀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이런 머리 스타일도 참 애교스럽고 깜찍스럽죠? 평강공주님. 그 여성분들은 참 재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죠. 남자들은 뭐 거기서 거기에 10보, 100보, 90보 똑같아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달라봤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남성분도 좀 대담해지려고 대머리 반대머리 뭐 양켠 한쪽 반을 절반을 딱 잘라서 기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여성분들처럼 대담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성분들은 참 좋겠어요. 예. 자, 예쁘게 끝났네요. 평강공주님. 일단은 평강공주님을 먼저 올려드리고 다음 기회에 온달 장군님 사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사인 들어갑니다. 여기다 사인 넣을게요. 장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네, 2월 17일 금요일인데 일요일 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9일, 2월 19일로 2월 19일 날 나갑니다. 23년이죠. 2월 19일 나가게 됩니다. 자, 평강공주님 아름답습니다. 옆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제 아셨죠? 이제 다음 이것을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가지고 많은 친구분들께 자랑하시면 좋겠죠?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봄철에 감기 많습니다.